전국을치라는 놈이죠. 전국을치. 예. 그럼 이 한강수계하고 유작에서는 한강수계에는 안 나와요. 한강 쪽에는. 이 나와야 이제 유작 해안가 따라서 쭉 조그만 하천들이 나오는데 이쪽에서는 아마 여기 보통천하고 무량저수지 쪽하고 그다음에 저 의왕의 왕성저수지가 있어요. 의왕 쪽에. 거기 아마 두 군데 정도 나와요. 두 군데 정도 나오고 어떤 분이 논문 하나 냈는데 저 영월의 한반도 지형이라고 혹시 아시죠? 네. 거기에 그게 나온다고 이제 논문을 냈는데 근데 그거는 이런 조그만 하천 이렇게 그 물 잔잔하고 이런 데서 하는 놈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는 거의 뭐 중상류에서 상류쯤 되는 지역인데 그때 또 그 확인하러 한번 가봤죠. 안 나왔어. 제가 못 적었는지 그 보고한 분도 한 마리만 나왔다고 그 보고를 했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뭐 논문 낼 정도면 물고기를 아시는 분인 텐데 제가 못 적었는지 자우지간 안 나왔고 그래서 어쨌든 한강수계에는 이놈이 없어요. 없고 이제 요짝 그 서해안 따라서 쭉 이렇게 가끔가다 나와요. 그리고 그게 채집이 잘 안 돼요. 방법이 족대되고 이렇게 막 잡으면 안 나오고, 그러니까 족대 이렇게 되고 발로 막 이렇게 그냥 고기 잡듯이 하면 안 되고 발로 막 흙탕물을 그 족대 안으로 막 집어넣어야 몇 마리씩 들어가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는 아마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물고기 유래나 뭐 이런 것도에 대해서 봤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조금 더 이제 세분하게 들어가서 각 종들이나 뭐 이런 놈들의 생태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더라?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조금 이제 복습을 조금 해보면 이게 이런 데면 잘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여기다 하면 이렇게 빛이 흡수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잘 안 보이죠? 이게 잘 안 보여. 이런 데는 이렇게 깨끗하게 나오는데 이런 데는 잘 안 보여서 우리나라 분포구를 이렇게 나눠보면 동북한화 지역이 있고 서한화 지역, 남한화 지역 이렇게 있다고 그랬었어요. 그렇죠? 근데 요 동북한화 지역은 일작에 아무르강 수계의 영향을 받는 하천이라 일작 서한화 지역하고 남한화 지역은 완전히 달라요. 물고기들이. 그래서 그건 열어놓고 보더라도 지금 보면 서한화 지역, 남한화 지역 이렇게 있죠. 서한화 지역은 뭐 여기 한강, 금강, 북한의 뭐 대동강, 뭐 예성강 이런 놈 다 포함, 압록강까지 포함되고 그다음에 남한화 지역은 대표적인 낙동강이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 섬진강하고 용산강 이놈들이 포함돼요. 어쨌든 이렇게 세 개로 이렇게 구분이 되긴 하는데 이 그림들이 뭐냐면 물고기 지금까지 이제 잡혔던 지역 이렇게 점으로 찍어놓은 거예요. 점으로 찍어놓은 건데 이게 우리나라가 이런 일을 시작한 지가 아마 87년도부터인가 1987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한 10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그 10년마다 우리나라 전국을 쫙 이렇게 훑어내려가는 거예요. 쫙. 그러니까 이게 세 번째, 네 번째 정도 됐는데 첫 번째 87년도에서 96년도까지는 조사하는 사람도 그렇고 이거를 기획 환경부에서도 그렇고 별로 이렇게 신경을 별로 안 썼어요. 그러니까 조사하는 사람도 대충 했고 뭐 조사 그 환경부도 크게 뭐 이렇게 신경도 안 쓰고 그래서 그 당시 조사는 빼고 97년부터 2015년 14년까지 이제 쭉 그렇게 찍힌 그 잡힌 지점을 이렇게 찍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김몰자 같은 경우는 이만큼 잡혔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여기 보면 점들이 막 중첩된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잡혔다는 거고 그다음 참전기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분포한다는 건데 제가 뭘 말씀드리냐 이게 김몰계도 그렇고 참전계도 그렇고 한랍자도 다 요놈들이 우리나라 고유종이에요. 고유종이니까 이 우리나라 이게 바다가 이렇게 물이 찬 다음에 우리나라 안에서만 분화된 종이란 말이죠. 그렇죠?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만 서식하는 종. 그렇죠? 여기 보면 김몰계란 놈은 서한화 지역에도 나오고 남한화 지역에도 나오고 다 나와요. 그죠? 그다음에 여기 이 동북한화 요 동북한화 지금 강원도의 강릉 남대천 거기 가면 커피 파는 데 있죠. 커피 먹는 데. 강릉이 갑자기 뭐 커피가 유명해져서 그 안인진항인가? 그 커피 파는 그 마을 앞에 흐르는 강인 강릉 남대천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강을 기점으로 갈라지죠. 그 동북한화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 그러면 얘들은 긴물개 같은 경우는 소환화제하고 남한해제에 서식하는 놈인데, 요런 데 가끔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가끔 나오는 것도, 요것도 그렇고 가끔 그런 놈들이 나와. 요거는 원래 서식하는 게 아니라 누가 여기서 잡아다 갖다 놓은 거예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요짝지역 고기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짝에 있는 고기를 잡아다가 바로 여기 고기 하나 넣으면 강릉의 조금 위쪽 산골 마을하고 요 고기 바로 넣으면 정선 뭐 인제 이런 게 나와요. 바로 고기 하나만 넣으면 그거 이제 잡아다 놓기 쉽죠. 지금이야 뭐저 뭐지 공기 펌프 같은 거 이렇게 건전지 넣어가지고 들고 다니는 것도 있지만 옛날엔 그것도 없었을 테지만 저 이제 밖에서 놓고 갖다 이렇게 넘어오면 얼마 시간 안 걸려요. 죽지도 않고. 그래서 그때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가끔가다 나오는 놈들은 원래 서식지가 아니고 갖다 집어넣은 놈들이고. 이거 보면 여기 보면 서한아지와가하고 남한아지와 같이 나오잖아요. 이거 보면 옛날에 이제 물이 쭉 빠져 지금도 제일 가까웠던 빙하기가 한 2만 년 전부터 15,000년 사이 그쯤 사이쯤 되거든요. 그때 이제 물이 쭉 빠졌을 때는 한 140에서 150m 정도까지 쭉 빠졌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서해 바다 쪽은 다 저기 뻘밭이었을 거라고. 뻘밭이었을 거고 육지였지. 육지. 그러니까 그 사이로 이제 강물이 흘렀을 거고 그러다 물이 점점 차오르면서 이제 이놈을 보면 김불개를 보면 한강이나 금강이나 낙동강이나 섬진강 영산강들 강이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어디서 좀 만났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쯤 분화된 놈이라. 그러니까 이때쯤 어디서 뭐 한강에서 분화됐든지 낙동강에서 분화됐든지 어디서 분화돼서 이렇게 강 타고 왔다 갔다 했었단 얘기죠. 여기 전체적으로 이렇게 분포하는 거 보면. 그렇죠? 그다음에 참전개 같은 경우는 요 서한아 지역에만 사는 놈이죠. 한강하고 금강에만 사는 놈이죠. 그때는 이미 이제 낙동강물하고 한강하고 금강물은 끊어져 버린 거예요. 물이 점점 차서. 지금 서해바다 어디쯤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여기 안에서만 살 수밖에 없는 놈들이고. 그다음에 칼라자루 같은 경우는 낙동강하고 금강에 사는 놈이고. 그런 거 보면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여기 갯바 어디서 한강, 금강, 낙동강이 같이 만났다가 그죠? 그다음에 물이 점점 차면서 한강이 떨어져 나가고 한강이 고립돼 버린 거죠, 이제. 그죠? 그다음에 낙동강하고 금강 쪽은 계속 만나고 있다가 그다음에 금강하고 낙동강 이렇게 분리가 되고 그런 식인 거죠. 그 분화 순서를 이렇게 보면 돼. 이런 식으로 분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김물개 같은 경우 우리나라 전체 지역에 다 살고 동북하나 지역만 빼고 그다음에 참전개 같은 경우는 이 한강 수계 쪽에 한강 금강 수계 쪽만 사는 거고 이쪽으로는 이제 요즘에 가끔 나오게 누가 갖다 자꾸 집어넣어 가지고 그런 걸 나타내 주는 거고 그다음에 백화살이라는 놈은 한강 수계만 살아요. 한강 수계만. 그러니까 요거는 한강하고 금강하고 이제 완전히 분리된 다음에 이제 한강에서만 분화됐던 놈이고 그다음에 감돌고기는 금강수에서만 나오니까 결국은 뭐 아마 이쯤 되면 아마 백화살이나 감돌고기나 꼬치동재 같은 건 완전히 이런 상황에서 그죠? 완전히 이렇게 물이 찬 상황에서 아마 분화됐을 거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이거를 이제 요렇게 그 나눈 근거들이 요런 물고기들 요렇게 이제 쭉 따져보면 요런 그림이 나와요. 그러니까 산의 흐름도 하고 그러니까 산경도 백두대간이니 뭐 한북정맹이니 금남등 이런 거쭉 따져보고 그다음에 아 물고기들이 어떻게 분포한다. 제일 대표적인 표본이 되는 놈들이 이제 고유종들이 그런 놈들 하고 쭉 이렇게 그려보면 아 옛날에 물 분포도가 요렇게 나눠지는구나라고 이제 이런 그림이 나오죠. 근데 지금은 이 아까 말씀드린 게막 집어넣어가지고 물고기만 잡아가지고는 이런 거는 물못 만들어내요. 지금 다 섞여 버려서. 그래서 요거는 퉁가리 종류, 퉁가리. 퉁가리, 퉁사리, 자가사리 뭐 이렇게 불러요. 이거 혹시 잡아보신 적 있어요? 그놈 이름들이 여기 아까 어딨어? 백아사리라는 놈이 있었죠, 그죠? 백아사리라는 놈은 빠가사리하고 좀 다른 놈이에요. 저번 시간에 얘기했는데 빠가사리는 요 가슴에 뼈가 그 다른 물고기가 콱 잡아먹으면 가슴뼈를 먹었던 놈이 꽉 찔린다. 토해버리거든요. 그리고 여기 뼈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이렇게 마찰을 시켜요. 마찰을 시켜 빡빡빡 소리가 나요. 잡으면 조그만 놈도. 그래서 빠가살이라고 통상 사람들이 부르는데 그 이름을 그냥 이뭐 학교에서 쓰면 좋은데
꼭 이름 붙이는 사람들, 이상하게 붙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다르게. 그래서 그 빠가사리라는 놈은 실제로 우리가 쓸 때는 동작이라고 불러요. 동작에. 동작에. 빠가사리 매운탕 그러면 빠가사리가 그 동작이라는 놈이에요. 예, 그 놈이고. 그 다음에 여기 배가사리라는 놈은 전혀 다른 놈이에요. 이놈은. 또. 전혀 다른 놈을 배가사리라고 이름 붙였는데 왜 배가사리라고 이름 붙였는지 잘 모르겠어. 그럼 뭐, 예를 들어 이름 같은 거 보면 뭐 참전개 그러면 참자가 들어가는 건 되게 뭐 맛있거나 그다음에 뭐 우리한테 좀 쓸모가 많거나 뭐 참새 뭐 참깨 뭐 참조기 참다슬기 뭐 이런 식이 있잖아요. 그 되게 먹는 거랑 많이 연관이 돼 있어요. 좀 어떤 경우 또 흔하거나 아니면 맛있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이름이 유추가 되는데 얘들 같은 게 전혀 감이 안 드는 거예요. 왜 이름을 붙였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이름도 상당히 많아. 배가사리도 그렇고, 칼납자루도 그렇고, 꼬치 동작이라는 느낌이 아까 동작의 빠가사리라는 놈, 그런 같은 종류인데 비슷한 종류인데 꼬치 동작이라면 무슨 생각이 나요? 닭꼬치 있잖아요, 닭꼬치. 그 좀 조그맣한 느낌 안 들어요? 뭐 얘들 얘 동작의 종류인데 동작이 같은 경우 상당히 큰데 한 뼘 정도 되는데 얘는 한 손 정도. 손가락 하나 정도? 그 정도 크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름이 어느 정도 위치가 되죠. 그런 식으로 어쨌든 이름을 좀 붙이면 좀 편할 텐데 참고로 보면 북한 같은 경우는 이름 참 잘 붙여요. 그래서 얼음치 같은 거 있죠. 얼음치? 얼음치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찬물에 사는 놈. 그죠? 얼음같이 찬물에 사는 게 얼음치.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걔는 찬물에 사는 놈 아니에요. 절대. 한 중상류 정도 사니까 우리나라 찬물, 냉숙성 물고기 그러면 계곡에만 사는 놈들이야. 그 상류층 내려오면 다 물 비슷해져요. 겨울에만 영도 가까이 떨어지고 물은 영하로 안 떨어지죠. 최대로 떨어지는 게 영도예요. 영도. 네. 그다음에 한 우리나라 한여름에 같은 보면 한 30도까지 올라가요. 뭐 농수로 같은데 손짐으로 뜨끈뜨끈하고 그죠. 그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얼음치 그런데 북한에서는 걔를 저 얼음치라고 그래. 얼음치 이게 전 몸에 이제 점이 쭉 있어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어른어른해요. 그래서 얼음치라고 그러거나 뭐 어른치라 그러거나 그래서 그 물고기 이름을 딱 들어보면 아 생김새가 이렇게 그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 이름은 영 뭐 얼음치 그러면 이제 정말 찬물에 사는 물고기 같지.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대부분 사람들이 얘기할 때 보면 얼음치 그러면 굉장히 찬물에 산다고 생각을 하죠. 그 이름을 좀 학자들이 잘 붙여야 되는데 막 붙이는 좀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요것도 보면 퉁가리 종류들 뭐 우리나라에 보면 퉁가리, 자가사리, 퉁사리 뭐 이런 종류들이 있어요. 그 요놈은 특징이 뭐냐면 얘들은 밤에 돌아다니겠어요? 낮에 돌아다니겠어요? 왜 뭘 보고 하세요? 예, 네. 얘들이 이제 보면 예. 네. 얘들 눈이 여기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눈이 그냥 흔적적으로만 그냥 하나 이렇게 점만 하나 찍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얘들 이렇게 보면 아 눈으로 눈이 별 효용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만 해서 그냥 아마 눈 역할이 그 밝고 어둡고 이게 명암 정도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저 물체의 형태 같은 건 판단하기 좀 힘들 것 같고 그렇고 그 다음에 수염이 있잖아요. 수염. 이 수염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우리 고양이나 개, 고양이 수염 뽑으면 쥐 못 잡는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진짜 그래요. 개들은 왜냐하면 수염 끝으로 이제 신경세포랑이 같이 연결돼 있어요. 같이 연결돼 있어. 이걸로 뭘 좀 안다고 많이. 네, 그래서 그 함부로 뽑으면 진짜 쥐 못 잡아요. 그런데 얘들 같은 경우도 수염의 신경세포도 굉장히 많이 분포돼 있죠. 그러니까 보통 물고기들은 보고 이렇게 먹이를 먹는데 얘들 같은 경우는 먹이를 잘 몰라요. 먹이 주면 냄새 좀 맡고 그다음에 항상 수영으로 턱 건드려 보죠. 아, 턱 건드려 봐서 아 이게 먹을 만한 거구나 아니면 돌멩이네 뭐 이런 거 판단해서 먹는다. 그러니까 대개 야행성들은 눈이 작고 수염이 잘 많이 발달돼 있죠. 그래서 메기 같은 거 대표적인 메기. 메기도 눈이 쪼끈하네요. 그리고 수염이 상당히 길고 그러니까 걔들 이렇게 다니다 수영으로 턱 건드려 봐서 이게 먹을 건지 아닌지 그렇게 판단하는 놈이죠. 이게 뭘 설명하려고 그러냐면 이 자가살이라는 놈인데 여기 다음 그림 보면
요구리 뭐 이게 이제 그좀 그림이 좀 까까박이 생기긴 했는데 이게 유전자 분석을 하는 거예요. 유전자 분석. 유전자 분석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 쭉 분석이 돼요. DNA 분석이라는 거 하면 그러면 여기 보면 옛날에 쓰던 슬라이드 갖다 집어넣어서 다 영어로 돼 있는데 요 놈이 이제 그 자가살이라는 놈이에요. 자가살이. 자가살이는 한강 속에 나왔어요. 한강에 사는 놈이 요 놈이에요. 요놈이 한강에 사는 놈이 우리 따로 떨어져 있죠. 그렇죠? 유전자 분석을 해보면 요 숫자들이 나타나는 게 그룹 지는 걸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자가살이라는 놈은 금강하고 만경강하고 한 그룹이 돼요. 그러니까 금강 바로 앞에 만경강 있잖아요. 이게 아주 최근까지 같이 붙어 있었다는 얘기가 되네. 왔다 갔다 했었다는 얘기. 그러니까 금강의 자가살이하고 만경강의 자가살이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 유전적으로. 그렇고 그다음에 여기 섬진강하고 영산강하고 아주 붙어 있고 강들 자체가 가까이 붙어 있잖아요. 그렇고 그다음에 보면 낙동강하고 뭐 남강하고 요건 다 이제 낙동강 속에니까 지네끼리 이렇게 뭉쳐 있죠. 그런 걸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퉁사리라는 놈은 금강하고 만경강 쪽에만 사는 놈이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퉁가리는 한강 쪽에만 사는 놈이라 임진강이나 뭐 홍천강이나 남한강이나 이렇게 거기 사는 놈들 이렇게 묻혀 있고 그러니까 얘들이랑 요놈들이랑 요놈들은 굉장히 거리가 멀죠. 좀 얘들끼리 이렇게 가까워도 얘들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고. 요놈들은 같은 종이에요. 같은 종이고 얘는 다른 종, 다른 종. 이런 식으로 구분돼.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이제 그 물고기를 구분할 때 형태로만 이렇게 구분해서 형태, 색깔, 모양 이런 걸로만 구분했는데 지금은 이런 유전자까지 분석을 해보죠. 그 저번 시간에 얘기한 대로 낙동강의 열모가가 싹 없어졌을 때 거기 이제 사실은 스님 한 분이 그 현불사라고 있어요. 그 안에 가면 그 옛날에 뭐 정치권하고 상당히 이렇게 정치적인 예언에서 상당히 유명한 절인데 그분이 이제 그 홍천강에서 잡아다가 그 낙동강 열목이 없어진 거는 굉장히 지금 많게 해놨는데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양반이 상당히 좋은 일을 하시긴 했지만 그 낙동강 열목 씨가 그 바람에 그냥 싹 없어져 버린 결과가 됐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이제 유전자 분석까지 하는 거 보면 그런 식으로 돼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하천장의 특징은 저번 시간에 좀 배웠어요. 그렇죠? 대개 상류, 중류, 하류 이런 식 상류, 중류, 하류 이런 식으로 이제 하천을 구분을 해요. 그 대개 보면 여기 보통천 같은 경우는 어떨까? 여기 이제 그 보통천이 제일 큰 강이죠. 시흥에서는 제일 큰 강이에요. 그 조그만 강이긴 한데 어쨌든 시흥에서 제일 커요. 그죠? 그래서 대개 보면 물왕 저수지 같은 경우는 뭐 이게 뭐 늪이나 연못쯤 해당되는 저수지고 그다음에 주변에 조그만 저수지가 잔뜩 있더라고요. 가다 보니까 뭐 연 키우는 연못도 있고 그런 건 다 이런 정수역이죠. 물이 흐르지 않는 정체수역. 네, 그렇게 부르고 그다음에 이거 저번에 구분했었죠. 호수하고 두박 연못하고 구분하는 거 뭐 깊이가 뭐 몇 메터 몇 메터 사이면 뭐 바닥에 뭐 수초가 뿌리를 받고 살 수도 있고 너무 깊으면 이제 광합 빛이 통하지 않으니까 광합성 못하니까 못 살아요. 호수 같은 데는 그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하고 여기서 상류 중류 하류 같은 경우는 물 흐름 그러니까 대개 이제 물고기를 하든지 그다음에 뭐 수소곤충을 하든지 이 하천양은 이제 기본적으로 구분을 조금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아, 이게 상류쯤 되는구나, 뭐 중류쯤이구나, 하류쯤이구나 구분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상류형으로 이게 하천이 쭉 흐르다가 어느 지역 가면 그저 상류, 중류 이렇게 흐르다가 중류 지나서 다시 중류 지나면 당연히 중하류나 뭐 하류가 나와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또 이게 가파라지면 상류형 하천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중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상류에 사는 물고기들이 살기도 하고 뭐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물고기 같은 건 좀 대중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소곤충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잡아보면 상류에 사는 놈, 중류에 사는 놈, 하류에 사는 놈 아주 정확하게 잘 나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보통 지표종이라 그러잖아요. 지표종. 지표종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어떤 놈이 나오면 아 여기는 뭐 수질이 뭐 1등급이네, 2등급이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고기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되긴 되는데 명확하게 되진 않아요. 물고기는. 아주 저 계류 쪽 빼면. 그런 좀 특징이 좀 있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계류지역이 계류지역 아주 상류지역 그럼 요런 데는 물이 어떻게 흐르냐면 막 그러다가 여울 있고 그다음에 약한 소가 있고 여울 있고 소 있고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된대. 그럼 아마 이쪽 시흥 쪽에서는 보기 힘들 것 같고 아마 안양천 맨 상류나 그런데 그다음에
북한산에 무슨 정릉계곡 뭐 이런 데 가면 그런 게 이제 여기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상류 그러면 이게 이제 대표적인 상류 형태. 내가 이렇게 봐도 물 이렇게 쭉 흐르는 그 보는 범위 내에서 여울이 이제 여러 개 나타나. 여울. 여울이 있고 그 다음에 깊은 웅덩이가 있고 여울이 있고 웅덩이 있고 그런 식으로 나타나. 그 다음에 요거는 그 아래 단계. 좀 여기 이제 동강이 동강 영월에 그런 정도고. 그 다음에 중류 같은 경우는 이 사행 구간에서 아마 보통 한 번 정도 여울이나 여울 같은 게 한 번 정도 이렇게 나타나.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중류가 되고. 그다음 요거 이제 중하류 같은 건 좀 더 이제 물이 좀 잔잔해지겠죠. 이렇게 하다 보면 물 흐름에 따라서 바닥 같은 경우는 여긴 당연히 물살이 굉장히 세니까 뭐 흙 같은 건 다 떠내려가고 남아있는데 큰 돌만 남아있다. 물살이 세니까 잔잔을 같은 것도 싹 씻겨 내려가고 아주 큰 돌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바닥은 되게 바위로 된 이게 안반이라고 하죠. 안반. 바위로 된 전체적으로 바위로 된 되거나 그다음에 이런 큰 돌멩이들이 있는 지역. 그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상류 같은 경우는 큰 돌이나 뭐 돌이나 이런 것들 물론 안 반대 있고 가끔 가도 모래도 나오기도 하고 뭐 그래 이제 그렇고 그다음에 중상류가 여기 중상류 같은 경우는 자갈 같은 것들 많이 나오죠 그렇고 그다음에 중류 같은 경우는 바닥이 모래 어느 물살이 좀 느린 부분은 모래가 쌓여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좀 빠른 지역은 뭐 자갈이 잔뜩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류나 하구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아마 소래포구 정도가 아마 하류 그다음에 하구 민물하고 저 바닷물이 섞이는 부분들을 그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되죠. 그렇게 보면 물고기들이 계류나 상류에 사는 놈, 그다음에 중상류에 사는 놈, 중류에 사는 놈, 하류나 하구에 사는 놈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쭉 돼요. 대부분. 그래서 대개 보면 계류에 사는 놈들은 이름이 뭐였죠? 요거 산천어예요. 산천어. 요게 금강무치고. 요게 산천어. 산천어라는 놈, 그 다음에 얘들은 산천어는 부하에서 바다로 가거나 안 간 놈들, 그 안 간 놈들이 산천어라고 부르는 놈. 갔다 오면 성어가 되는 놈이고. 금강무치, 그 다음에 요건 열목어 새끼예요. 어미가 열목어 새끼. 그러니까 연어과 물고기들은 어릴 때는 요런 무늬들이 이렇게 있어요. 세로로 된 무늬. 세로 무늬가 아니라 가로 무늬라 그래, 가로 무늬. 네. 그 물고기를 볼 때 요렇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요렇게 놓고 봐야 돼. 요렇게 놓고 봐서 무늬가 요렇게 되면 가로 무늬가 되는 거지. 이렇게 물고기 보통 요렇게 헤엄치니까 보통 세로 무늬라고 해야 될 텐데 요렇게 보니까 가로 무늬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굉장히 헷갈려. 근데 보면. 그러니까 얘들은 이게 이제 가로 무늬가 되는 거죠. 이게 쭉 간 것도 가로 무늬고 세로 무늬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돼. 아, 요게 세로 무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릴 땐 요런 무늬들이 있다가 크면 없어져요. 그게 연어과 물고기의 특징이라. 그 다음에 요놈은 미육이라는 놈이에요. 미육이. 맥이랑 비슷하게 생긴 놈인데 산골에 사는 놈. 요놈은 이제 우리나라 고유종이에요. 그런 놈이요. 그러니까 요런 놈들은 냄수성 물고기라 그래요. 계류 쪽에 살아서. 그러니까 얘들은 보통 한 수온이 한 20도 정도 이하에 살죠. 20도 아래. 그러니까 대개 20도가 넘어서 그게 한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성장도도 그렇고 산란도 그렇고 이제 그런 문제들이 좀 생기죠. 그다음 중상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대개 보면 계류나 상류는 물살이 굉장히 빠르죠. 빨라서 거기 사는 물고기들은 보통 날씬하다고 얘기하고 그죠. 물살에 견디기 위해서 그죠. 그다음에 좀 물살이 굉장히 느린 쪽은 뭐 물의 저항을 별로 받지 않으니까 몸이 좀 뚱뚱하거나 몸이 넓어도 별 문제는 없다고 얘기를 해요. 통상. 근데 이제 따지락이 명확하게 이제 나눠 보면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그죠. 되게 아주 상류 쪽에 사는 놈들은 그 몸이 방추형이라 그래요. 방추형. 혹시 방추라는 거 아세요? 방추. 그러니까 통상 얘기를 방추형이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좀 튼튼하게 생긴 놈들 있죠. 그런 놈들 방추형이라고 얘기하는 방추라는 게 왜 옛날에 저도 구경만 했어요. 그 저 배 옷감 짤 때 이렇게 추로 쓰던 거 있잖아요. 밑에. 이렇게 매달아놓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 추를 가지고 방추라 그래요.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사실은. 학생들한테 얘기해도 방추가 뭐냐면 아는 사람이 한 번도 한 명도 없어. 왜냐하면 보질 못했잖아요. 한 명도 보질 못했고. 그다음에 어떤 것들은 이런 납자루 알 모양이 그 서양배 알 모양으로 생겼다고 통상 얘기를 하거든요. 서양배 보셨어요? 우리나라 배는 동그랗잖아요.
근데 서양대는 그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아, 저 표주박까지 생겼어요. 표주박 이렇게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아예 조롱박 조롱박형이라고 얘기하면 쉬울 텐데 왜 서양대 모양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예를 많이 들어요. 그다음에 얘들 같은 경우는 중상류 물살이 좀 빠른데 살아도 그 중에서도 이제 물이 약한 쪽, 그 고여 있는 부분에 사는 놈, 이렇게 그런 놈들이고, 여러분 아까 퉁가리랑 돌 밑에 사는 놈, 이런 같은 경우 특징이 뭐냐면 뭐 야행성이고, 그러니까 낮에는 되게 돌 밑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요놈 잡으려면 뭐 돌 밑에 뒤지 거의 뭐 있는 데는 틀림없이 나와요. 근데 얘들 같은 경우는 가슴 지느러미하고 가슴 지느러미 독침을 가지고 있어요. 독같이 이렇게 가지고 있어서 되게 이렇게 잡으면 걔가 우리를 쏘는 게 아니라 이제 파다닥 거리다가 찔려요. 팍 찔리면 독, 그 사이에 독액이 확 주입이 되죠. 그래서 제대로 주입되면 이렇게 막 그 혈관 타고 쭉 올라가서 이 팔 자체가 거의 마비가 될 상황이라. 굉장히 아프고 피도 많이 나고 뭐 어떤 데 어릴 때 이게 쏘이면 찔리면 쏘이는 게 아니니까 찔리면 거의 뭐 공포스러워요. 그게 굉장히 아프다고. 오래가고 또 이게. 그런 놈이 상당히 독이 좀 강한 놈이에요. 그리고 얘를 잡아서 다른 물고기랑 같이 집어넣으면 좀 자기 저 상황이 조금 불안하면 몸에서 독액을 확 뿜어버려요. 확 뿜어서 이런 통에다 이렇게 놔두면 얘들이랑 다른 물고기랑 같이 놔두면 물속에 코 같은 게 이렇게 떠다닌다고. 그런 놈이 있으면 반드시 다른 놈 다 죽어버려요. 그 독 때문에. 바로바로 건져내야 돼. 그래서 얘들 잡으면 다른 통에 넣든가 살리려면 그렇게. 굉장히 독을 가진 놈이고. 아, 요 놈이 아까 꼬치 동작이라는. 꼬치 동작. 우리나라 천연 기념물이고, 멸종위 기종이고, 그런 놈. 그 다음 중류 같은 경우는 얘가 참붕어란 놈이 참붕어. 그러니까 참붕어, 우리나라에 붕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붕어. 붕어가 있었는데, 한 80년대쯤에, 80년대 초쯤에, 일본 붕어가 들어왔어요. 이게 떡붕어라 해요. 떡붕어. 이게 좀 우리나라 붕어보다 좀 넓어요. 몸이 이게. 예? 예. 그 뭐 떡방 같다 그래서 넓다 그래서 떡붕어라고 그러니 자오지간 떡붕어가 그 이름을 떡붕어라고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원래 살던 붕어는 그냥 붕어였는데 붕어 같은 경우는 저거 많이 하잖아요. 저 붕어 찜 내려서 먹기도 하고 뭐 붕어 찜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파는 사람들이 떡붕어는 외래종이냐 그거랑 구분하려고 이제 이름을 일본 건 떡붕어, 그다음에 우리나라 건 붕어가 아니라 참붕어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어요. 그 아예 이제 원래 붕어였는데 참붕어가 돼버렸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 참붕어라는 이름을 가진 놈이 이 놈이에요. 붕어랑은 아주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얘들 같은 경우도 이름이 좀 잘못 붙었죠. 이 고기를 뭐 먹는 것도 아니고 뭐 한 손가락 한 마디 정도, 이 정도 크기인데 조그만 고기고. 잘 안 먹어 이 고기 사실은. 예. 아마 여러분들이 잡는다 그래도 아마 존재가 별로 없는 놈이에요. 그걸 갖다 이제 참붕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 놈이요. 얘들 같은 경우는 물고기들이 대개 보면 간디스토마라고 간디스토마. 아, 그 중간 숙주가 돼요. 중간 숙주가 돼서 민물고기들이 그 바닷고기는 괜찮은데 그 민물고기들은 날로 먹으면 간디스토마에 감염이 돼요. 거의 대부분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날걸로 물고기 회를 많이 먹었잖아요. 그래서 간디스토마들이 많이 걸렸다. 그래서 옛날에는 참 먹을 게 귀해서 그런 자오지간 낚시터에서 바로 잡으면 거기서 바로 고추장찍어 먹거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 작은 할아버지도 그 낚시를 굉장히 좋아하셔서 뭐 잡아서 이렇게 드시고 그랬는데 뭐 황달이 나타나고 뭐 기운도 없고 뭐 거의 돌아가실 지경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간디스토마 이 회를 하도 먹어서 간디스토마 중감염이 된 거라. 그러니까 너무 감염이 많이 되면 황달 나타나고 뭐 기운도 없고 뭐 이렇게 죽지는 않아요. 기생충이 감염되면. 왜일까요? 기생충이 아무리 감염돼도 기생충이 얘들이 잘못 뭐 그 예를 들어 작은 창자에 살아야 되는데 딴 데로 막 뭐 간으로 가거나 막 뚫고 나가거나 옛날에 그런 일 많았었어요. 그죠? 지들이 이상한 짓 하지 않으면 내가 만약에 이게 뱃속에 잔뜩 갖고 있다 그래도 난 안 죽여요. 내가 살아 있어야 된다. 내가 살아 있어야 여기서 알도 낳고 뭐 내보내고 또 이렇게 돼야 되니까 나를 죽이면 기생충은 실패한 거라고 작전이. 아, 그 절대는 아니지만 안 저 숙주를 안 죽여. 중감염이 됐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간디스토마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이 개발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80년 중반쯤에
독일에서 이제 그 치료약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간디트만 그 이렇게 다니다가 저 민물고기 잡아서 회로 먹는 분들 있으면 그거 드시지 마세요. 간디트만 걸려요. 그럼 약 사 먹으면 돼요. 그래 이제 요새는 드시지 마세요. 근데 그게 한 번 먹는데 한 2만 5천 원이니까 그렇게 싸지는 않아요. 요즘에 이제 그런 이제 별 그게 없는데 얘들이 그 제일 많아요. 그 간디트마 그 뭐라 그러나 피랑유치기라는데 간디트마 말하자면 새끼쯤 되는 놈들이야. 걔들이 이제 물고기 근육에 있다가 사람이 먹거나 그다음에 뭐 너구리가 먹거나 뭐 수달이 먹거나 그럼 걔들 몸에 들어가서 이제 간 쪽에서 이제 사는 놈들이죠. 얘가 기록이 한 마리에 한 2만 마리 정도까지 갖고 있던 기록이 있다고. 근데 낙동강 부근에 가면 이런 물고기 조그만 물고기를 잡아서 즙을내 가지고 먹는 그 민간 치료법이 있어요. 그게 뭐 폐병인가 뭐 무슨 병에 걸리면 그렇게 뭐 옛날에 영양이 부족하니까 아마 영양 있는 걸 주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거의 뭐 그걸 갈아 마실 정도면 아마 그 간디토마에 걸려서 거의 중감염 됐을 상황일 거야. 아마 그런 경우 많았다. 그렇게 먹던 놈이고 그다음에 모래무지라는 놈. 모래무지라는 애는 모래 속에 사는 놈이에요. 그쵸? 모래 속에, 놀라면 모래 속으로 쑥 들어가고 있다가, 모래 이렇게 막 좀 퍼서 먹고, 그런 놈. 그 다음에 하루 쪽 보면 대체적으로 잉어 같은 거, 그 다음에 메기 같은 거. 기수역 쪽 가면 이제, 여기, 이게 말뚱망둥어라. 그 바다 쪽 가면 막 뛰어다니는 놈들 있죠. 바닷가에 막 뻘에 막 뛰어다니는 놈들, 네, 그런 놈이 말뚱망둥어 정도 그런 놈들이 있고, 그다음에 짱뚱어라고 있어요. 짱뚱어, 그건 아마 여기는 없을 거예요. 저쪽 남부 지방에 가면 한편 갯벌이나 뭐 이런데 그 남쪽 해안 갯벌에 가면 걔들은 이제 키를 낚싯대 가지고 이렇게 던져서 이렇게 홀치기로 많이 잡죠. 근데 거기 가면 얘들은 조그만해서 안 먹어요, 그렇죠? 말뚱망둥어 안 먹어요, 요만해요. 요만해서 먹을 것도 없고 맛도 없는지 자우지가 안 먹어. 근데 짱뚱어는 크죠. 그 아래 가면 추어탕 비슷하게 이렇게 짱뚱어를 많이 해 먹어요. 그다음 숭어가 있고 숭어 같은 놈은 원래 바닷물고기인데 가끔가다 이제 올라온다고 그래서 민물고기로 포함을 시키긴 해요. 시키긴 하는데 뭐 숭어는 누가 봐도 바닷물고기야, 그렇죠? 민물고기로 포함시키긴 하지만. 얘들이 이제 사는 지역, 여기 계류죠, 계류. 계류 같은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되게 수온이 한 20도를 거의 안 넘어요. 이제 여름에도 굉장히 차다. 여기가 그 내린천, 강원도의 내린천 상류의 진동계곡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아마, 우리나라 계류 중에서는 거의 뭐, 계류 중에서 백미라 그래야 되나? 아주 뛰어난 지역. 그러니까 그 옆으로 등산로가 이제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곰배령이라고 등산로가 쭉 있어요. 그걸로 쭉 사람들이 이제 지나다니면서 계곡을 보는데 계곡 보는 사람들 별로 없어. 다 그냥 그 저 등산 온 사람들 막 때려다니면서 막 떠들고 가다 적당히 앉아서 막걸리도 먹고 그냥 떠들고 가고 뭐 되게 그런 식의 놀러 와서 그 되게 그런 계류라는 게 이제 이런 개념이죠. 되게 보면 주변에 숲이 굉장히 울창해서 이게 덮어요. 뭐라 그럴까, 나무 터널 비슷하게 덮어서 빛이 완전히 거의 차단돼요. 빛이 차단되니까 햇빛이 안 비치니까 이제 수온이 상승을 굉장히 막아주죠. 그런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막 여울지고, 그 다음에 약간 조금 뭐 얕은 소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쭉 그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 숲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 사는 물고기들은 숲에서 나무에 살던 벌레들이 떨어지는 걸 주로 먹어요. 그러니까 이 숲을 싹 제거해 버리면 고기들이 없어져요. 굉장히 그 물속에 있는 벌레만 먹이만 먹는 게 아니라 그래서 왜 저기 그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영화 혹시 아시죠? 이렇게 플라이 낚시하는 거. 거기 보면 그 낚시 미끼가 뭐냐면 닭털 같은 걸로 이렇게 미끼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에 이렇게 던진다. 그러면 그게 뭘 흉내낸 거냐면 여기는 벌레들이 이렇게 물로 떨어지는 거를 흉내내는 거예요. 이렇게 물속에 있는 놈들은 여기 있는 놈들이 열무 같은 놈들인데 그걸 흉내내서 이제 그 물고기들은 여기서 뭐 떨어진 줄 알고 와서 탁 채먹는 거예요. 곧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뭐 바닥을 잘못 건드려도 물고기 없어지고, 그다음에 숲을 잘못 건드려도 물고기 없어지고. 굉장히 민감한 하고 사실. 더군다나 이 아주 상류 쪽은 생태가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굉장히 단순해서 누가 가서 뭐 부정물만 조금 줘도 막 영향을 받을 정도로 그런 지역은 굉장히 민감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지역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하루에 200명만 딱 제한을 시켜요. 200명 이상 안 들어보내요. 그래서 예약을 하고 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거 보면 이게 뭔 그림이냐면 물고기 서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이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화학적으로 보면 수온 같은 거. 수온이 화학적이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디오라는 거는 물에 녹아있는 산소의 양을 얘기해요. 디오. 그러니까 디오가 높네, 낮네. 이게 굉장히 영향이 커요. 예. 그래서 이런 계류 같은 데는 계속 물이 막 흐르다가 고여있게 막 거품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다 녹아 들어가요. 그러니까 계류 같은 경우는 거의 디오가 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100% 이제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물이 쭉 내려와서 호수나 댐 같은 데 물이 이제 멈춰 있으면 산소가 잘 안 녹아 들어가요. 물이 멈춰져 있으니까. 그러면 디오 농도가 뚝 떨어지죠. 더군다나 이제 표초형 연자인데 깊이 들어가면 고기들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돼버려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뭐 사대강 만들어서 이제 하천 지역을 이제 호수로 만들어 놔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각각의 물고기들이 떼죽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이 디오 농도 산소가 물속에 산소가 없어서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이 고여있으면 밑에 이제 깔아앉아 있는 것들이 계속 썩으면서 산소를 소비를 하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이제 되게 크고. 그 다음에 BOD라는 거는 물속에 있는 유기물이 얼만큼 있는가 그걸 나타내는 수치고. 그 다음에 pH는 산도를 얘기하는 건데 이거 보통 중성 정도의 우리나라 하천은 다 큰 문제는 없는 거고. 탁도는 물이 얼만큼 들어온가. 그죠? 그 다음에 전기전도도 같은 경우는 물속에 이제 뭐 전기가 얼마나 잘 통하는가, 간단히 말하면. 그런 걸 나타내는 건데, 뭘 의미하냐면, 물속에 어떤 이온물, 다른 어떤 물질이 얼마나 많이 녹아있는가, 이런 걸 이제 나타내는 척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생물학 정형 같은 경우는 물속에 어떤 동물이 살고, 그 다음에 같이 사는 물고기들이 어떤 놈들이 있고. 그러니까 똑같은 물고기여도, 요 놈이 이제 돌상어 라는 물고기고, 꿀이라는 물고기인데, 같은 여울이에요. 같은 여울인데,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이냐면, 여울 위쪽은 돌상어가 살고, 돌상어라는 놈이 살고, 그 다음에 여울 조금 아래쪽은 꾸글이라는 놈이 살고, 그런 식으로 서식지가 구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은 센 여울에 사는데 먹이도 비슷한 걸 먹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이 같은 장소에서 두 놈이 같이 이렇게 살면 서로 경쟁이 굉장히 심해질 거라고. 굉장히 심해지는데, 이런 식으로 서식지로 이렇게 분리해서 서로 살죠. 그런, 그만큼 경쟁이 좀 덜 하죠.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건 뭐 경사도나 유량요소 수신 같은 거 어쨌든 이런 것들이 물고기 서식에 상당히 큰 영향을 주고 네. 그다음에 여기 이제 나온 게 수변식생 같은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대표적인 게 참갈견이라는 물고기가 있어요. 그런 놈들은 보통 중상류 쪽에 사는데 중상류 하천 정도가 대개 이제 그 뭐 길을 내거나 뭐 농토를 확장하거나 뭐 집을 짓거나 하면서 제일 많이 이제 영향을 많이 요즘에 많이 받는 지역이 이제 어차피 하류 쪽은 뭐 우리 시흥 같은데 뭐 하류 쪽이 이미 다 망가졌고 그죠? 그래서 하천을 손을 대면서 양쪽으로 뚝을 쌓고 그다음에 두 개 있는 그 숲을 같은 거 다 제거를 해버리죠. 그럼 참갈견이 굉장히 많이 살다가 숲 제거하면 싹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걔 주된 먹이는 물속에 사는 벌레보다 주변에 그 풀에 붙어 살다가 이렇게 또 바람 한 번 샥 불면 그냥 잔뜩 떨어져요. 적을 것 같지만 그래서 실제로 잡아서 뭘 먹었나 조사를 해보면 물속에 사는 벌레보다 이런 저 하루살이 뭐 이런 것들 그런 놈들이 훨씬 많아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영향이 크죠. 그래서 우리가 먹으면 위장관을 자기가 적당한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 뚫고 나갈 위장 벽을 뚫어요. 파고들어간다 그러면 이게 뭐 엄청나게 아프대요. 그래서 뭐 뒤집어진다 그러다 해먹고 한두 시간 있다가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병원 가면 이제 뭐 내시경 같은 거 집어넣어서 빼는 수밖에 없죠. 이렇게 집어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양양 연어 축제 같은 데 가면 죽은 연어를 회를 떠서 주겠는데 가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좀 문제가 되고 하긴 했었는데 그 오징어도 많이 나와요. 오징어. 네, 오징어도 많이 나와요. 그 회, 그러니까 바다에 먹으면 재수 없으면 그런 게 걸려요. 감염될 경우가 있어요. 재수 없으면.
어떻게 보면 해충 감염된 거랑 비슷하지 뭐.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거의 같이 살아야 되니까 크게 뭐 이렇게 어쨌든 우리 몸에 예를 들어 해충이 살면 우리가 먹는 음식의 영양분을 일부분을 가져가잖아요. 그런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아까 말씀드린 중감염 해충이 우리 뱃속에 굉장히 많았을 때는 얘들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 뱃속에서 이제 암놈 숨는 성비도 좀 맞아야 되고 지네끼리 교미를 해서 알도 낳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성비가 안 맞고 좀막 누가 갑자기 무슨 독한 약을 먹거나 이러면 이 뱃속에서 이제 사는 해충들이 갑자기 뭐 이게 변하니까 이놈들이 간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막 거꾸로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 옛날에 해충이 왜저 천공이라 해충이 뭐 창자에 뚫고 나온다는 얘기, 그다음에 간으로 들어가서 간에 박힌 거 이런 사진들 많이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경우 외에는 기생충에 감염돼서 그렇게 이제 위험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이게 무슨 물고기보다 기생충이 더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기생충 얘기를 조금 할수 있는 게 뭐냐면 옛날에 저 의과대에서 저기 조구를 몇년 했었어요. 그래서 조금 알아요. 기생충 학교실에서. 다 되셨어요? 어쨌든 민물고기는 무조건 익혀 먹어야 돼요. 익혀 먹어야 돼요. 그 날걸로 먹으면 거의 틀림없이 감염이 돼요. 그 바닷고기는 상관없어요. 그저 아까 그 말씀한 고래회충, 유충이라는 놈만 조심하면. 근데 그 우리가 조심할 게 아니고 그해 뜨는 사람들이 각 오징어에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건 실 같은 거. 아니 이렇게 저기 저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저한요 정도 길이고, 그다음에 그 해충 모양 같이 생겼어요. 해충 같이 생겼어요. 조그만 해충 같이 생겼어요. 그런 놈들이 자세히 보면 그 아마 회로 썰어서 나올 때는 그회 쓰는 사람들이 싹 이렇게 싹 해요. 그래서 별로 안 나오는데 예를 들어 오징어 이렇게 자를 때 내장 같은 거 이렇게 한번 자세히 보시면 그런 하얀 벌레들이 들었어요. 조기 같은 것도 많고. 아 조기 같은 거 이렇게 조기는 통째로 굽잖아요. 굽잖아요. 배안 따고. 그래서 드실 때 이렇게 배 이렇게 열어보면 거기에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그 말린 벌레들이 잔뜩 있을 거예요. 네, 그거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있어서. 근데 괜찮긴 해. 괜찮지. 사실은 괜찮은데 그게 이제 알면 되게 깨름직하잖아요. 알면 굉장히 깨름직해서. 굉장히 깨름직해서 왠지 군의 식당 같은 데도 밥 먹다 보면 그 생선 나오면 이렇게 옆에 사람 이거 벌레다 그러면 안 먹어요. 우리는 갖다 먹지 이제 익숙하니까. 이거는 그 물고기들이 이게 이제 수온 변화를 나타내는 거 수온 변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게 이제 고도고 고도 같아. 그러니까 한 고도가 한 200m쯤 내려 그렇죠? 쭉 내려오면서 보면 수온을 재보면 수온은 높을수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고도가 높으면 수온이 낮다가 점점 이제 하루를 내려서 수온이 이렇게 높아지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요글이 뭐냐면 여기 높은 거는 여기서 물이 이제 땅속에서 솟아나오는 부분이고 여기는 조그만 위에 이제 그 위에 상류 실개천 여기서 물 양이 적으니까 상당히 높은데 이게 금강무치하고 연준무치 나타낸 거예요. 그 얘들 같은 경우는 냉육성 물고기라. 찬물 쪽에 이제 많이 사는 거죠. 찬물 쪽에 살다가 수온이 점점 높아지면 이렇게 없어져요. 고기들이 숫자가 줄어들어. 그리고 여기서 조금 이렇게 늘어나는 게 뭐냐면 여기 또 바닥에서 강바닥에서 이제 찬물 이렇게 솟아나오는 지역에 그러니까 수온이 또 낮아지면 얘들 개체수가 좀 그렇게 늘어나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수온 같은데 뭐 수온이든지 뭐 아까 말씀드린 디오든지 뭐든지 이런 데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좀 하죠. 그거 보여주기 위해서 한 그림이. 그다음에 여기 봤더니 이 책에 보면 뒤쪽에 나중에 그 윤순태라는 분이 아마 그 물고기 형태에 대해서 이제 조금 그 강연을 하시던데 그분 이제 뭐지 그 다이빙 다이빙에서 이렇게 촬영하는 분이에요. 예. 그 양반은 내가 어떻게 알았냐면 저도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어디 저한테 동강을 갔는데. 좁은 길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차오고 이쪽에서 차오면 그 난감할 때가 많다고. 그럼 이렇게 만나면
우리 버티는 놈이 이제 이기는 거냐, 못 버티는 놈이 길을 비켜줘야 빠꾸를 하든지 뭐. 이게 딱 만났는데, 아, 안 비켜주는 거야. 내가 먼저, 내가 더 멀린 길을 왔는데, 비켜줘야 된다, 안 비켜주는 거야. 아주 버티고 있는데, 요 친구가 못 버티고 탁 내리더라고. 내려서 이제, 뭐, 그때 알았죠, 처음에. 전 그렇게 알아서 상당히 친한 친구. 그래서 뭐, 요런 식으로, 이제, 저소득 물가로 이제 바닥에 사는 놈들이 바닥에 사는. 그러니까 물고기를 이렇게 보면 바닥에 사는 놈들, 그 다음에 바닥 가까이 사는 놈들, 그 다음에 중간층에 사는 놈들, 그 다음에 떠서 사는 놈들. 이런 식으로 딱 나눠져. 이 나눠지는 이유도 서로 간에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먹이가 비슷하면 서로 이렇게 떨어져 살아야 극심한 경쟁이 좀 없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바닥에 사는 놈들은 되게 넓적하죠. 그렇죠. 위아래로 납작하고 좌우로 이렇게 쭉 퍼진 형태. 그런 형태가 많아요.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위에는 얼룩동사리라는 놈인데, 이렇게 키우다, 물속에서 어항에서 키우다가 배고픈 상황에서 뭐 이렇게 던져주면 그냥 잡아먹어버리죠. 이게 그 사진이 이렇게.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좀 유속이 빠른 지역은 통상 우리가 생각하기에 날씬한 놈들이 많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통상 우리가 얘기하기에 빠른 물살이 적응하다 보니까 몸이 날씬해졌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 그 진화 중에, 진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중에 용불용설이라는 것이, 용불용설 혹시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어떤 기관이나 부분을 쓰면 쓸수록 발달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게 후대에 유전이 된다라고 얘기한다. 그죠? 그건 이제 유전 안 돼. 뭔 얘기냐면, 예를 들어 야구 선수가 예를 들어 오른손으로 공을 자꾸 던지면 이게 길대요, 조금. 이렇게 재보면 늘어나서. 그리고 육상 선수들은 보통 사람보다 다리성이 부를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보통 굵게 다리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뭐 우연찮게 육상을 하다 보니까 다리성이 굵어졌어요. 같이 합숙훈련도 하다 보니까 아가씨를 또 육상하는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 그러니까 다리통 굵은 사람끼리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아기를 낳았어요. 그 아기가 다리통이 굵은 애가 나오겠어요? 아니면 보통 다리 굵게 다니는 애가 나오겠어요? 보통에 나와요, 정상이에요. 그 왜냐하면 그 다리통 굵은 사람들은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근육이 발달한 거죠. 그게 유전적으로 그 다리통, 물론 유전적으로 다리통이 굵은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아기는 보통 다리통을 가진 애가 나타나요. 걔가 나중에 뭐 육상에 소질이 돼서 아주 한 또 굵어질지 모르지만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대의 발달을 어떤 형질은 유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그게 용불용설이라는 건데, 통상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 어떤 기관을 쓰면 스스로 발달하고 이런지 발달해서 결국은 나중에 뭐 날씬한 놈이 될 거야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왜 그 다윈이라는 사람이 그 자연 선택이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게 그 사람 얘기가 뭘로 했냐면 기린의 목을 가지고 얘기했었어요. 기린의 목 길이. 그러니까 자연 선택이라는 게 뭐냐면 반대 개념이 말로 자연 도태란 말이에요. 자연 도태. 그 자연에서 이 환경 선택을 받든지 선택받지 못하면 도태되든지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같은 비중으로 썼는데 지금 도태란 말은 잘 안 하고 자연 선택이라는 말을 많이 쓰긴 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생물학을 이제 전문으로 배우지 않은 사람들이 착각하기 쉬운 게 아까 같은 육상선수의 다리 같은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기린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목 긴 기린이 있고 근데 목이 짧은 기린도 있을 거고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도 뭐 키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고 뭐 그렇잖아요. 피부도 검은 사람이 있고 뭐 좀 하얀 사람이 있고 이런 식인데 이게 이제 그 뭐 나무들이 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뭐 이파리가 이렇게 달렸겠죠. 얘들이 이제 나뭇잎을 따먹고 사는데 보통 때는 괜찮아요. 보통 개체수가 적당하고 먹이가 많을 경우에는 이제 별 문제가 없죠. 뭐 얘도 잘 살고 얘도 잘 살아요. 잘 사는데 개체수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이제 살기 좋은 지역에 살다 보면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서 경쟁이 굉장히 심해졌다고. 그러면 얘가 더 살기가 어렵겠어요. 얘가 더 살기가 어렵겠어요. 당연히 이놈이 살기가 어려울 거라고. 그렇죠? 먹이도 구하기 힘들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극심한 경쟁 속에서는 얘가 이제 나중에 죽을 수가 있다. 뭐랄까, 저기, 그 엉덩이 크기하고,
그 짐승이 쫓아오면 그 도망가는 확률하고 이런 얘기들이 나중에 어떤 기회가 있으면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이런 식으로 돼. 적당한 크기에서 멈춰요, 크기가. 그러니까 이 덥, 예를 들어서 엉덩이 크기가 예를 들어서 조금 외설적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엉덩이 큰 여성들을 남성들도 좋아한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계속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럼 더 매력적인 여성이 될 거라고, 그죠? 근데 너무 너무 이게 커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상태에서 뭐 산돼지가 쫓아오든지 뭐 곰이 쫓아오든지 도망가야 되는데 둔해가지고 도망을 못 간다. 그런 선에서 이제 이런 타협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게 사람으로 비하면 좀 그렇다. 큰뿔사슴이라 해도 큰뿔사슴. 미국에 가면 이런 뿔 가진 사슴 있잖아요. 이 사슴이 이제 이 수컷인데, 암컷들이 어떤 수컷을 선호하냐면 이 뿔이 크면 클수록 선호를 해요. 더 매력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사슴들은 뿔을 점점 크게 할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야 암컷한테 선택을 받을 거예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너무 뿔이 크면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이 지나가다가 덤불에 걸려가지고 다른 것도 잡아먹히기도 하고, 그 행동에 굉장히 제약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한정 커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무한정 커지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그뭐 생존해야 되는 그런 조건들하고 이제 그런 이제 뭐랄까 합치점이 있죠. 그래서 무한정 커지진 않아요. 예, 그런 식으로 이런 식인 거예요. 이렇게 죽게 되면 이렇게 긴, 그러니까 여기 돌연변이라는 게 돌연변이. 돌연변이에서 이제 이렇게 살다 보면 돌연변이에서 목긴 유전자를 가진 놈도 있을 거고, 목 짧은 유전자를 가진 놈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덕인 목긴 유전자를 가진 놈들이 있을 거고. 그럼 결국은 이놈들이 살아남으면 이목긴 유전자를 가진 놈들이 생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요런 놈들만 살아나다 보니까 길이는 목이 길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막 견디다 보니까 길어진 게 아니라, 그 아주 긴 시간 동안, 아주 긴 시간 동안 요런 놈들만 선택돼서 이렇게 살아남은 결과가 지금의 기린의 목 길이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진화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보면 일반적으로 물살이 빠른 지역에 사는 놈은 몸매가 날씬해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쭉 진단을 해온 거예요. 그렇고, 그다음에 먹이에 따라서 보면 얘는 쏘가리인데 대개 육식성 물고기들은 아래턱이 길어요. 이렇게 아래턱이 위턱보다 육식성 물고기들은. 그래서 이게 먹이를 탁 이렇게 채기가 좋다고. 아래턱이 길고, 그다음에 얘들 같은 경우는 이름이 돌마자 같은데, 얘들은 이제 바닥에 붙어있는, 돌에 붙어있는 이끼 같은 걸 갉아먹는 놈이에요. 그래서 입이 이제 입 모양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눈이 이렇게 달렸고, 요걸 이렇게 쭉 다니면서 이렇게 갉아먹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얘들 같은 경우는 종개종개, 기름종개라고 보통 많이 하는 그런 놈인데, 얘들은 모래를 막 먹죠. 입으로 막 먹고, 먹이는 목구멍으로 넘어가고, 모래는 밖으로 빠져나가고, 모래문지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먹이를 먹는 놈이고. 그 다음에 이건 활동시간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낮에 활동하는 놈은 눈이 적당한 크기에 빛을 잘 받아들여서 받아들일 수 있게끔 적당한 크기고, 그 다음에 얘는 얼음치란 놈이에요. 아까 얼음치인데 북한에서는 얼음치라고 불러. 얼웅얼웅, 무늬가 얼웅얼웅하다 그래서 얼음치라고 부르기도 해요. 얘들은 언제 활동하는 놈이냐면 해가 떨어졌을 때, 막 떨어질 때나 동틀 때, 그러니까 여명기 때, 오순풀이 할때 활동하는 놈. 그때 이제 빛이 제일 받아들이기 쉽지가 않죠. 눈이 굉장히 커요, 빛을 쉽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다음에 아예 야간에 활동한, 매기같이 야간에 활동하는 놈은 빛이 뭐 있든지 없든지 뭐 이래서 눈이 아주 작죠. 별 역할을 안 하는 거지. 그런 점이 발달. 대신에 얘들은 그 수염이 발달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다음에 물고기, 이게 정말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붕어나 잉어 같은 경우는 그냥 막 깨져서 막 알을 낳고 막 해요. 얘들은 뭐 암수 이런 게 없어요. 뭐 자기 짝 이런 게 없이 막 하면 되게 그 어느 시기에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고기들이 떼를 짓는 이유가 덜 위험해요. 잡아먹는 놈이 왔을 때 잡아먹을 확률이 줄어들어요, 더. 그러니까 떼를 짓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들 같은 경우도 한꺼번에 모여서 막 알을 나면
알들이 다른 놈들은 잡아먹길 확률이 좀 줄어들어요. 확률이. 연기생이 한꺼번에 이렇게 맞는 거. 이건 이제 황어, 황어란 놈이에요. 황어. 얘들도 막 이렇게 막 저기 그 알할 때 보면 그 동해안 쪽에 황어들이 이렇게 올라오면 이런 조그만 또랑으로 올라오는데 또랑이 거의 꽉 찰 정도로 고기들이 이렇게 올라와요. 장관이에요, 장관. 물 막 튀기고 이런 게 이렇게 모여서 알을 나면 나중에 알 낳고 싹 가고 난 다음에 보면 알이 이렇게 막 이렇게 양탄자 같이 쌓여있다. 그걸 황어라는. 그 다음에 이런 블루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얘들 같은 경우는 막 집단 단란하는 놈들이고 막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블루길 둥지예요. 이렇게 한 마리씩 이렇게 지키고 있거든요. 둥지 그 다음에 버들봉, 이건 버들봉은 이제 알 낳는 건데 얘들도 이제 수컷이 꼭 지켜요. 새끼들을. 그 다음에 요거 미러라는 물고 돌 밑에 이제 여기 알덩어리 이런 지킨다고 이렇게 어미가 이제 보호하는 놈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 얼음지 산란탑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얘들 같이 또는 이제 납자루 같이 조개 속에 알을 낳는 놈들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적으로 지키지는 않지만 이런 형태로 이제 저 알을 좀 보호하게끔 어떤 그 알을 숨겨놓는다든가 그죠 그런 역할을 하게끔 하거나 다른 생물한테 의탁하거나 그런 놈들이 있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게 감돌고기라는 놈인데 이 금강에만 사는 놈이 얘들은 저도 잠깐 얘기했던 것 같아요. 꺽지가 알을 낳으면 꺽지 알 둥지에 쫓아가서 이렇게 알을 낳아요. 근데 원래 꺽지 같은 애들 얘들을 잡아먹거든요. 근데 얘들이 막 이제 꺽지 이게 여기 가운데 요 큰 알이 꺽지 알이고 얘들이 막 달려들어서 주변에 알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꺽지가 이렇게 큰 돌 밑에 알을 낳고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그럼 얘들이 한 열댓 마리가 떼를 지어서 가면 꺽지가 정신을 못 차려. 그 사이 막 알을 간다고. 그러면 꺽지 같은 경우는 알을 보호할 자기 알을 보호할 때 같이 이걸 보호해요. 같이 보호해서 부화돼서 나가는데 얘들도 이제 아무 때나 알을 낳는 게 아니라 꺽지 알 상태를 봐서 이 부화가 얼마 정도 남았다는 걸 인지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꺽지 알이 뭐 그 얘들이 이제 뭐야 자기가 알을 낳고 꺽지 일찍 부화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어미가 다 떠나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의 부화 시기를 맞춘다고. 그 상태쯤에 되는 꺽지 둥지에 가서 알을 낳아요. 거의 동시에 이렇게 부화가 될 수 있게끔. 이게 이제 거의 본능적인 행동, 본능적인 행동. 그러니까 얘가 뭐, 아, 그런 걸 야, 다 계산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이제 그렇게 해요. 네. 좀 이따 제가 가시고기 할 때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 이게 뭐냐, 가시고기. 가시고기 우리나라 가시고기 남한에 한 큰 가시고기 가시고기 잔 가시고기 세 종류가 있어요. 되게 큰 가시고기 같은 경우는 바닥에 어떻게 알을 낳고 그다음에 순놈이 지키다가 나중에 뭐 힘들어서 죽고 그죠? 그다음에 잔 가시고기는 이렇게 둥지를 만들 호도할 만하게 둥지를 만들어요. 이렇게 둥지를 만들어서 암컷을 유인해서 알을 낳고 그다음에 수컷이 지키고 이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수컷이 둥지를 지켜요, 수컷이. 수컷이 둥지를 지키고, 암컷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수컷 둥지 가서 알을 낳아요. 자기 알을. 알을 낳고, 딴 데로 가죠. 근데 얘들은 알을 한 둥지에 다 안 낳아요. 그 옆에 쫙 둥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암컷이 제일 선호하는 수컷은 어떤 둥지를 택하냐면, 그 둥지 안에 알을 많이 가진 수컷의 둥지를 선택을 해요. 왜냐면, 그, 알을 많이 갖고 있는 놈이 다른 암컷이 와서 알을 많이 낳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이 수컷이 아마 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알을 지킬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다니다가 알을 많이 가진 수컷 둥지로 가서 알을 낳고 다 안 낳아요, 다. 다 안 낳고 조금만 낳고 딴 둥지 가서 또 알 낳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왜 다 안 낳느냐면 예를 들어 자기가 이 둥지에 한 200개 정도 알을 낳는데 200개를 싹 낳아버리면 여기다가 한 둥지에다 이 수컷이 둥지를 지키다가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다른 놈한테 잡혀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뭐 다 날아가는 거죠. 잡혀먹을 수도 있고 이 수컷이 불성실할 수도 있어. 지키다가 뭐 에이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거 막기 위해서 이제 조금 이렇게 나요. 그러면 수컷은 어쨌든 둥지에 알을 많이 갖고 있어야 매력적인 수컷이 돼서 암컷이 와서 알을 낳게 되는 거죠. 그러면 수컷은 어떻게 하냐면 좀 더 매력적인 수컷으로 보이기 위해서 옆에 있는 둥지 알을 훔쳐다가 자기 둥지 갖다 놔요. 이렇게. 원래 생물이라는 건 자기 새끼가 아니면 다 죽여버리거든요. 예를 들어 사자 같은 경우가 어떤 무리에서 암수가 있다가
이 수컷의 새끼를 가졌어요. 암놈이 새끼를 낳았어요. 그러다가 옆에 좀더 젊은 수컷이 이 늙은 수컷을 물리치고 이제 그 집단의 우두머리가 됐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먼저 번 수컷의 새끼를 가진 암컷 새끼를 죽이는 일이에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제거뿐 자기 씨가 아닌 걸 제거해버리는 거죠. 근데 그게 원래 동물의 속성이거든요. 근데 얘들은 다른 둥지에 있는 알을 훔쳐다가 자기 둥지에 갖다 놓고 같이 보호를 해줘요. 그러니까 암놈한테 더 많은 알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치밀한 머리싸움이라고 사실은 이게 이제 종 간에 그죠? 예를 들어서 붕어랑 메기랑도 서로 경쟁을 하지만 붕어끼리도 경쟁을 하죠. 그 종내 경쟁이 더 치열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붕어랑 메기랑 경쟁도 하지만 붕어나 붕어끼리 경쟁도 하고 그다음에 암눈 붕어하고 순눈 붕어도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게 예? 그렇죠. 내가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조금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본능적인 행동이라는 게 뭐냐면 이 가시고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둥지를 만들고 거기를 자기 영역이라고 지켜요. 지키는데 얘들 같은 경우는 어디에 반응을 하냐면 암놈이 들어오면 이게 받아들이는데 순놈일 경우에는 이 빨간색에 반응을 해요. 빨간색에. 그래서 이 주변으로 이렇게 혼인색에 나온 순놈이 들어오면 확 내쫓죠. 못 들어오게. 여기 내 영역이라고 그러니까 못 들어오게 딱 내쫓는데 이게 이제 그 본능적인 행동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이걸 실험실에 이렇게 키우다가 수온을 재보려고 이제 알코올온도 이렇게 집어넣으면 알코올온도가 밑이 빨갛잖아요. 그럼 와서 꽉 쪄요 알코올온도. 꽉. 왜냐하면 얘는 그 알코올온도를 자기 수컷으로 생각해. 다른 수컷으로 생각해. 그다음에 여학생들이 뭐 이제 뭐 정리한다고 빨간 매는급 하는 애들 이렇게 집어넣으면 꽉 와서 팍팍팍 쪘죠. 재밌어요. 그런 식으로 본능적인 행동,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얘들 계산된 행동이 아니라 아 나는 무조건 빨간색이면 내 연적이야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 똑똑하다 그래야 되는지 이게 본능적이라고 해야 되는지 어쨌든 그렇게 그렇게 진화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말씀드린 대로 물고기들은 그 이제 모성애가 강하냐 부성애가 강하냐 이런 거. 그 예를 들어 포유류 같은 경우는 조류나 포유류들은 모성애가 엄청나게 강하죠. 그러니까 부성애는 뭐 비할 게 아니에요, 그죠? 그다음에 물고기들은 모성애는 거의 없어요, 다 부성애예요. 다. 이게 무슨 관계가 있냐면 생식세포를 어떤 놈이 먼저 밖으로 배출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물고기 같은 경우는 최외수종이잖아요. 최외수종. 그러니까 암놈이 알을 낳으면 수컷이 거기 정자를 뿌려요. 그러니까 암놈이 알을 낳고 조금 있다가 수컷이 정자를 뿌리니까 암놈은 알을 낳고 확 내뺏어버려도 상관없어요. 네가 키워라 그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수컷이 남아서 이제 뒷감당을 하네요. 뒷감당을 수컷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을 가지고 대부분의 물고기들은 다 수컷이 지켜요. 다. 뭐 심지어는 저 해마 같은 거는 저 암놈이 알을 수컷 뱃속에 넣어주잖아요. 수컷 뱃속에서 부화되고 이렇게 나중에 나요. 그런 식으로. 이 뭐 아주 특화된 그 뭐 그런 과정인데 어쨌든 물고기 같은 경우는 다 수컷이 그 부성애 굉장히 강해. 그래서 뭐 가시고기 소설 같은 경우도 수컷이 지키고 뭐 나중에 진짜 죽고 그죠? 그런 경우들이 이제 소설로 되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이에 암컷 같은 경우는 좀 더 뛰어난 수컷들을 찾아다니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땐 야, 이 암놈이 바람피고 댕기네라고 할 수 있지만 얘들 같은 경우 좀 자기 자손을 좀 더 많이 남기기 위해서 이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예? 이건 이제 납자루 종류들, 납자루 종류들인데 얘들은 조개 속에다 알을 낳아요, 그렇죠? 조개 속에다 알을 낳는데 여기 순놈, 암놈이 암놈 그림이 혹시 어디 있나 모르겠네. 눈 그리면 안 집어넣네. 여기 있다. 여기 납자루 종류 여기 순놈이고 여기 암놈이고. 그러니까 혼인색이라는 곡식 제가 말씀드렸나 모르겠네. 산란기가 되면 물고기들 색깔이 굉장히 화려해져요. 이게 이제 대개 대부분이 다 순놈들이 그렇죠. 새도 그렇고
뭐 물고기도 그렇고 뭐 다들 그래요, 그렇죠? 사람만 좀 빼고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럼 되게 화려해지는데 이거 보면 이렇게 울긋불긋 화려해지는 거 보면 물고기든 생명이 아니에요, 그죠? 색깔을 구별할 수 있으니까 색깔을 화려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소 같은 경우는 생명인데 빨간색 펄럭이는 게 다들 아시지 뭐 사람을 흥분시키기 위해서 빨간색을 쓴다라는 얘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지만 물고기는 색깔을 구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조개 속에다 알을 낳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알을 지키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조개 속에다 알을 낳으면 조개 안에서 이제 스스로 보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큰 다음에 밖으로 빠져나온 그런 식인데 이게 되게 이제 그 산란관이라는 걸 위해서 조개 속에다 이렇게 알을 낳죠. 이렇게 안을 낳으면 그 안에서 부화가 돼서 이 정도 되면 부화가 돼서 이제 그 안에서 헤엄칠 만큼 되면 이 정도 되면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와서 독립생활을 해요. 독립생활을 하는데 얘들이 조개 속에다 이렇게 몸속에다 알을 낳으면 조개한테는 굉장히 이게 좀 뭔가가 이물질 같은 게 들어온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좀 불편해요. 불편하니까 조개들은 항상 밖으로 이렇게 알을 뱉어내요. 이렇게. 뱉어내려고 굉장히 애를 쓰거든요. 근데 자칫하면 이제 뱉어나오니까 얘들은 어떤 그 방어 기작을 갖고 있냐면 얘들이 부화해서 이게 몸에 이런 돌기들이 나요. 돌기들이. 아주 찬 돌기들. 여기 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조그만 돌기들이 보여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왜 갈대나 보릿잎 같은 거 입에다 이렇게 물고 이렇게 움직이면 안으로만 들어가잖아요. 밖으로 잘 안 빠져나오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그 안에 조개 아가미 속에 들어가서 안 빠져나오죠. 한번 들어박히면. 조개가 아무리 내 몸을 나와도 안 빠져나와요. 그런 식으로 했다가 자기가 이제 튀어서 나올 때쯤 되면 이 돌개 다 떨어져요. 떨어져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오죠. 근데 조개 같은 경우는 알을 이렇게, 이렇게 생긴 알을 밖으로 확 뿜어서 이 알들이 이제 지나가는 물고기 확 붙어서 이제 한 20일 정도 기생생활을 하거든요. 여기 이제 그걸 글로키디움이라고 통상 불러요. 이렇게 갈고리가 돼서 물고기 지느러미 이렇게 붙죠. 딱딱딱딱 붙어요. 붙어서 한 2주 정도, 2, 3주 정도 이제 기생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얘들이 그 기회를 어떻게 잡냐면 납자루들이 자기 주위 가서 이렇게 테리토리 정하고 알 날 때 주변에 이렇게 고기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알을 확 붙죠. 그렇게 되면 그냥 호응들이 뿌리는 것보다 붙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게 이제 따로 보면 물고기는 조개한테 기생하는 거고 그다음에 조개는 물고기한테 위생을 붙여서 기생을 하는 거고 서로 기생이거든요. 근데 이 넓게 보면 공생이에요. 물고기는 조개 없으면 알 못 낳아요. 알 안 낳아요. 진화가 고착이 돼버려가지고 알 안 낳아요. 그 다음에 조개들이, 물고기들이 조개를 찾는 방법이 뭐냐면 기가 막히게 찾아요. 이렇게 땅속에 이렇게. 조개라는 게 되게 땅속에 이렇게 틀어박혀가지고 뭐 되게 무뚝뚝한 사람 보고 불 같다는 얘기, 뭐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매력이 좀 없다고 조개들이. 땅속에 이렇게 박혀 있으니까. 근데 얘들이 찾는 방법이 뭐냐면 여기서 물 이렇게 출수구 입속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걔들 이제 맑은 물이 들어갔다가 호흡하고 바깥으로 빠져나오고 물 들어가고 나오는 걸 감지를 해요. 놈들이. 그래서 실제로 조개 반응을 하지만 예를 들어 호스 가지고 이렇게 해서 물 이렇게 조개가 내뿜는 정도의 물을 이렇게 기계로 이렇게 내뿜어주면 얘들은 그게 조개인 줄 알고 거기다 알을 낳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거의 본능적인 행동이라고. 아, 이런 경우는 조개밖에 없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만들어준 게 아니라 자연 상태에서 그런 식 이런 형태로밖에 이제 제대로 감지가 안 됐으니까 그런 식 이제 특화가 된 거죠. 그게. 그다음에 연어 같은 경우는 얘들이 한 8,000km를 이동해 온다 그래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돼요. 여기 우리나라에서 알을 낳으면 노란산이 아마 새끼들 가는 길일 거예요. 쭉 가서 여기 안루산 열도하고 여기 이 부분이 베르기예요. 북태평양이라고. 북태평양이 커요. 한 3, 4년 큰 다음에 다시 이렇게 와서 알을 낳는 거죠. 그러니까 볼 때 보면 이제 순놈 같은 경우 이제 주둥이 이렇게 굽어지고 와서 이제 이렇게 뭐 둥지 만들고 알 낳고 그다음에 죽어요. 그러니까 워낙 지쳐서 한 8,000km 정도를 헤엄쳐 오면 먹이도 안 먹고 계속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몸에 이제 완전히 상처도 굉장히 많이 나고 뭐 중간에 새한테 뭐 찍히기도 하고 뭐 저거 해서 굉장히 민물에 올라올 때쯤 되면 온몸에 이제 곰팡이 가위 같은 게 쓰레기 저항력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도 양양남대천에 가서 사 먹으면 되게 그런 놈들이죠. 그러니까
기름 빠진 푸석푸석한 놈들. 그게 이제 별 맛이 없는 놈들이 되게 드시는 게. 아예 바닷가 쪽에 가면 조금 싱싱한 놈들, 바다에서 잡은 놈들은 있어요. 대신 가격이 조금 더 비싸죠. 근데 되게 이제 이렇게 되면 얘들이 가을에 알을 나면 겨울 동안에 부화를 해요. 부화를 하고 어미가 죽으면 시체가 이제 죽은 것들 이렇게 썩죠. 썩어서 이 뭐라고 해야 돼, 영양분이, 이 고기가 썩은 자양분이 물속으로 이렇게 흘러들어가요. 흘러들어가면 얘들이 부화가 돼서 먹이 먹을 때쯤 되면 그 영양분들이 물속으로 들어가서 물속에 이제 플랑크톤이 항변을 하죠. 그 자양분을 그 거름 삼아서. 굉장히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얘들이 죽는 이유가, 굳이 스토리를 만들자면, 새끼들의 먹이를 만들게 되고 죽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연어 산란장 주변에 해양성 질소래, 바다에 있던 어떤 영양분 같은 게 이제 보통 이 연어 산란장 주변에 생물이라든지 숲에 들어가 있는 그 해양성 질소가 한 10%에서 30% 가까이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 바다에 있는 영양분을 입질 갖고 이동해 와서 그 주변에 생물들을 살리는 거죠. 그것도 이제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럼 왜 연어는 그 육지에서 부화가 돼서 바다로 가고 그다음에 바다에 살다가 다시 육지로 와서 알을 낳는지, 그 굉장히 험난한 길이잖아요. 저도 말씀드렸지만 연어가 여기서 부화가 돼서 내려가서 다시 한 3, 4년 살고 올라오는 게 1%도 안 돼요. 한 100마리 방류를 하면 한 마리 정도 살아올까 말까 하다. 왜 그런 험난한 길을 택했을까요, 연어는? 그러니까 이게 그 생식 전략의 차이인데, 예를 들어서 연어 같은 경우는 바다에 살다 강으로 올라오잖아요. 그 소화성 오류라 그랬어요. 그렇죠? 강으로 올라오는 놈이 있고, 그 다음에 뱀장어는 민물에 살다 알라로 바다로 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산란 전략의 차이라고, 전략의. 그러니까 잉어 같은 경우는 막 알을 낳는 놈들, 각자 도생하세요, 그런 거고. 대신 알을 많이 낳으면 그게 다 잡아먹이고 한두 놈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대신 알수를 굉장히 많이 낳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납자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붕어나 잉어 같은 경우는 조그만 놈 만 개 이상 알을 낳아요. 이제 거기서 한두 개만, 한 1% 정도만 살아남아도 이제 성공한 거고. 그 다음에 납자루 같은 경우는 한 200개에서 500개 정도 알을 낳아요. 그걸 조개 속에 알을 낳는 거죠. 그러니까 알 수는 적지만 생존 확률이 상당히 높아져요. 그 다음에 연어 같은 경우도 바다로 가고 오고 막 이런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쓰이지만 와서 좀 생존 확률이 높은 방법을 찾는 거죠. 얘들 나름대로. 그러니까 얘들이 생각하기에 하천 최상류 지역은 그 천적이 없는 지역이에요. 자기 알을 낳으면 알이 부화가 새끼들을 잡아먹을 만한 어떤 다른 생물들이 별로 없는 지역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태어나서, 그러니까 어릴 때 사망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모든 생물들이. 그러니까 초기 사망 좀 줄이고 바다로 가서 크고 그다음 다시 올라와서 새끼를 낳고 그러면 좀 더 아마 자손들이 번창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얘들은. 그 생식 전략을 그렇게 짜는 거고. 그다음에 뱀장어 같은 경우는 반대죠. 바다로 가서 알을 낳는 게 먹을 것도 많고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바다로 내려가는. 근데 이제 뱀장어는 이런 사이클을 거쳐요. 여기서 이제 알을 낳으러 가죠. 이리로 가면 이 부분에서 이제 여기 북태평양 쪽에서 알을 낳는데, 여기가 아마 필리핀 마리아나 해군가 뭐 그 근방이에요. 여기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유럽에도 이제 유럽산 뱀장어들인데, 걔들은 1922년도인가 그때 이미 어디 가서 알을 낳고 이 생활사가 밝혀졌다고. 근데 동아시아는 우리나라, 중국, 일본 요지역에 사는 뱀장어는 도대체 이놈들이 어디서 알을 낳는지 언제 알을 낳는지 전혀 몰랐었어요. 그래서 일본 도쿄 대학에서 1970몇 년부터인가 여기 적어놓은 게 있는데 한 20년 정도, 18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얘들이 도대체 어디로 가고 어디서 알을 낳는지. 이게 이제 그 과정이 이제 굉장히 쉽지가 않은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근방에 이제 짐작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아, 얘들 아마 여기다 알을 낳는 것 같아라고 이제 생각하고 이게 떠보는 거지, 네트로 배로 쭉 한번 쭉 떠봐요. 그러면 갑부 한 1cm 남짓 되는 그 새끼들이 이렇게 잡혀요. 잡히면 얘들의 이제 뒤에 이석이라고 있죠.
이석이라고 이석 우리 몸 균형 잡아주는 거 물고기 좀 커요. 그래서 뭐 1cm쯤 되는 거기서 빼봐요.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빼서 그걸 갈아서 현미경으로 보면 그 이렇게 나이테가 나타나요. 나이테가 나타나는데 보통 이제 나이테가 나이를 안다 그러잖아요. 근데 얘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그 현미경으로 자세히 보면 일륜이 나타나요. 하루하루 나이테가 나타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해류가 이렇게 흐르는데 이렇게 흐르면 여기서 잡혔다고 치면 여기서 잡은 놈을 빼서 그 나이테를 쳐보는 거죠. 하루 밑에 3일, 4일 정도 나오네. 그러면 여기서 해류의 속도를 감안해서 4일을 뒤로 가보는 거죠. 이게 쉬운 작업이 아니라 이걸 한 20년 동안 한 거예요. 한 18년 동안 쭉 하다가 그때가 언제나 1990몇 년도쯤 된가 이게 거의 밝혀졌어요. 지금이 이제 그 어느 부분에 알라는 건지 뭐 이것까지 다 밝혀지긴 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한 18년 동안인가 해서 아 산란장이 여기네라고 밝혀진 거예요. 이게 이제 이걸 어디다 써먹어요? 아, 뱀장어는 여기다 알을 놔. 그걸 어디다 써먹을 수 있을까요? 이제 그런 게 이용되기 이제 근데 별로 보면 뱀장어가 여기다 알을 놨든지 거기다 알을 놨든지 별 형을 가치가 없어요. 그게 자연과학인 거예요. 자연과학. 수학, 물리, 화학, 지학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납자루가 알을 몇 개나 날까? 잡아서 배 깔라서 알을 쉬어보는 거예요. 쉬어봤더니 뭐 어떤 놈도 이렇게 가진 놈도 있고 이렇게 가진 놈도 있고 평균에서 한 500개 낳더라. 라는 게 별로 중요한 일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근데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과학에 왜 자연과학을 하는가라는 문제. 그러니까 응용과학이라는 거 있잖아요. 응용과학이라는 건 어떤 연구 산물을 가지고 우리한테 유용하게 쓰는 거예요. 그 신발에 뭐 발바닥 각도를 어느 정도 해야 편하고 뭐 이런 걸 만들어내는 거 유전공학적으로. 근데 이 자연과학은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연과학의 어떤 목적 같은 게 뭐냐면 궁금하니까 하는 거예요. 궁금하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호기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소용 가치가 없지만 궁금해서 하는 게 자연과학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어떤 방법은 뭐 공학하는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 이걸 뭐 유용하게 쓸지 안 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나는 그냥 그 납자루가 몇 개 알을 낳는지가 궁금한 거고 뭐 이런 거에 연어가 왜 올라와서 알을 낳는지 궁금한 거고 그래서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들 같은 경우는 한 3,000km 정도 이동을 한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올라올 때는 한 제주도 같은 데 한 2월달 전부터 한 이쪽 임진강 같은 데는 한 5월달까지 잡아요. 이렇게 강 입구에다 그물을 치면 얘들이 올라올 때 그물이 굉장히 커요. 좀 멀리 잡아서 그런데 그물을 치면 해류 따라 쭉 고기들이 들어와요. 들어와서 이거 하나 털면 요 정도 나와요. 한 열댓 마리 정도 나온다. 이것도 굉장히 힘든 작업이에요. 열댓 마리 정도 나오고 한 마리 한 1,500원? 재작년인가 7,000원까지 갔어요. 상당히 비싸거든요. 7,000원까지.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모아서 이제 킬로그램 단위로 이렇게 팔죠. 이걸 사다가 양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쉬운 작업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얘들 같은 경우도 연어 같은 경우는 하천 상류에 올라서 알을 낳으면 천적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알을 낳는 거고 뱀장어 같은 경우는 알을 낳으면 어느 지역에 낳냐면 두 해류가 이렇게 겹치는 지역 그러니까 염분 농도가 다른 그러니까 대개 생물체라는 어느 환경에 적응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3% 정도의 바닷물에 살고 있는데 가다 보니까 5% 정도의 아주 짠 바닷물을 만나면 여기를 피한다고. 그러니까 얘들이 알을 낳는 지역 그런 지역이 그러니까 다른 생물들이 별로 없는 지역 없는 지역에 알을 낳고 그 다음에 알을 낳아도 금은밤에 낳는다 말이지 금은밤 깜깜한 밤에 그래야 이제 잡아먹는 그런 식의 알을 낳죠. 이제 뭐 그 다음에 이제 연어 같은 경우가 그 자기 모천 해기를 한다 그러네 모천 해기 자기 강으로 찾아올 때 바다에서는 그 태양의 위치하고 뭐 별의 위치 이런 걸로 자기장 뭐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쭉 찾아온다 그래 자기 강 하천 어부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건 설이에요 설 어쨌든 근데 이제 제일 강력하게 받아들여지는 설이죠 확실치는 않지만 아마 그럴 것 같다라고 얘기는 하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민물에 오면 바닷물 가까이 저 민물 가까이 오면 거기서 이제 그 물고기라는 게 그 체액 농도라는 게 생물이라는 게 그 예를 들어 우리 눈물 같은 게 몇 프로의 염분 농도가 찝찝하잖아요 피도 그렇고 그게 몇 프로쯤 될까요? 그 콘택트렌즈 닦는 농도도 비슷해요. 거기 한 1%쯤 돼요. 정확하게 0.89%가 돼요. 우리 생리 그걸 생리식염수라 그래요. 우리 염분 농도가
피나 뭐 이제 뭐 콧물이든지 이런 게 다 눈물이든지 염분 농도 0.89%, 약간 짭짤한 그런 농도. 대개 생물체는 그런 환경이 저기 지내해 왔기 때문에 바닷물 바다 생물이든지 뭐 민물에 사는 놈이 다 그 정도 염분 농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아예 짠물에 살다가는 이 물이 통과되는 게 다르죠. 그래서 민물 같은 데 있으면 물이 몸 안으로 계속 어떻게 되냐면 이게 되게 헷갈려. 민물 같은 경우는 물이 연한 쪽에서 진한 쪽으로 가요. 계속. 그러니까 민물 같은 경우는 어때? 물이 몸 안으로 계속 들어오죠. 그러니까 물에 빠지면 예를 들어 사람이 물에 오래 들어가서 불어요. 이렇게 불른다.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뭐 조금 이상한 얘기지만 예, 사람 자살할 때 자르고 이제 목욕탕에 들어가는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게 이제 물이 계속 들어가는 거지. 피가 터지면서 이렇게 빠져나와. 그걸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닷물 고기는 반대예요. 바닷물 농도가 더 진하니까 물이 몸에 있는 물이 몸이 물이 자꾸 밖으로 빠져나와요. 그냥 걔들은 그냥 있으면 몸이 쪼그라들어요. 계속. 민물 고기는 그냥 있으면 물이 뚱뚱 뚫고 바닷물 고기는 그냥 있으면 계속 몸이 쪼그라든다. 그러니까 걔들은 끊임없이 이런 작용을 하니까 바닷물 고기는 계속 물을 바닷물을 먹고 염분은 밖으로 내보내고 물은 몸에 축적을 하고 그런 역할 계속 하죠. 그다음 민물 고기 물이 계속 들어오니까 계속 물을 퍼내는 역할, 물을 퍼내는 역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닷물 고기가 계속 뭐야 저 바닷물을 먹고 이제 소금을 빼내고 물을 이제 몸에 축적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민물에 와서도 그런 역할 하면 안 되잖아요. 거꾸로 돼 버려. 그 항상 그 만나는 부근에 와서 적응 시간을 가져요. 이렇게. 적응 시간을 가져서 가지고 이제 올라가고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과정을 항상 갖죠. 그래서 그 삼두 과정이 완전히 바뀌는 일이죠. 굉장히 좀 말하자면 좀 생리적으로 굉장히 그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혹시 풍천장어라고 들어오죠. 풍천장 여기 아까 오다 보니까 저 아까 그 차 빠진데 이렇게 오다 보니까 그 장어집이 굉장히 많더라고. 장어집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 풍천장어라고 돼. 풍천장어. 풍천장어가 제일 유명한 데가 고창 그 선운사 그쪽에 가면 엄청나게 많이 풍천장어 묵분자 이렇게 먹는 거. 근데 이게 풍천이라는 데가 어떤 강 이름이 아니고 풍천이라는 게 그 이런 예를 들어 소래포 같은 그런 강인데 밀물이 이렇게 올라오면 바람하고 샥 올라와요, 그죠? 그다음 물 빠질 때도 샥 같이 내려와. 그래서 그렇게 바람이 분다고 해서 풍천이라고 해요. 되게 바닷물로 흘러 들어가는 하천들 다 풍천이라고 얘기를 해요. 풍천이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사는 뱀장을 가지고 뱀장 구이를 하든지 뭘 하든지 거기에 사는 뱀장을 잡아서 먹는 걸 풍천장어라고 그래요. 풍천장어. 그러니까 이제 그냥 양식산이나 그냥 이런 강에 사는 뱀장어보다 좀 더 맛있다는 이유가 뭐냐면 해류가 이렇게 바뀌잖아요. 하루에 두 번씩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바뀌고. 그러니까 이게 얘가 이제 물살도 견뎌야 되고 염분 농도도 견뎌야 되고 그러니까 생리적으로 굉장히 활발한 거죠. 그러니까 더 좀 더 시달림을 많이 당한 놈이라도 맛있다는 거죠. 뭐 근육질도 단단하고 뭐 이래서 이제 풍천장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풍천장어를 그래서 알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천장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 이제 소래포 같은 경우도 예 그걸 다 이제 풍천장어라고 얘기를 해요. 통상 불러서 칠면장어 같은 경우가 아마 한 늦게까지 한 6월 달까지도 나와요. 6월 달까지도 한 이 짝 정도면 한 2월부터 한 6월 정도까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대단히로 안 하고 어떤 사람들이 이런 뜰채 갖고 가서 이렇게 잡기도 해요. 불 비춰가지고. 그거 아르바이트 괜찮아요. 한 마리에 1,500원씩 하니까. 괜찮지. 하루 저녁만 잡아도 많이 잡아요. 이거는 뭐, 그냥 제가 한번 넣어본 건데, 그 책이 있나요? 없나? 없어요? 되게 물고기 키울 때 보면, 이런 물고기들 키워보면, 이런 행동들을 수전에서 관찰할 수가 있어요. 요만한 수전에 넣어도. 왜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들이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거니까.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거니까.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뭐 자연 상태를 이렇게 맞춰주지 않아도, 적당히 먹이만 주고 잘만 하면, 죽지 않을 만큼 잘 키우면, 거기서 알도 낳고, 뭐 산란 행동도 하고, 뭐 새끼 보호하는 것도 하고, 뭐 볼 수 있고,
굉장히 재밌어요. 그 중에 이제 이거 버들봉어라는 놈이에요. 여기 아마 논 같은 데나 저수지 같은 데 좀 있을 거예요. 굉장히 이쁜 물고기인데 얘들은 수온을 한 26도? 수온을 한 26도 정도 맞춰주고 26도에서 28도 정도 맞춰주고 그다음에 그 빛 조건을 한 하루에 14시간 정도 빛으로 이렇게 비춰주면 일주일마다 한 번씩 알을 내게 연중.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는 이제 그 낳는 시기가 있으니까 보통 한 1000개 가까이 알을 낳는데 수조에서 키우면 영양 상태가 조금 떨어져요. 아무래도 지금 먹이 같은 거 줘도 그럼 한 500개씩 정도 알을 낳아요. 이렇게 거의 매 이렇게 거의 매 이 굉장히 이쁘거든요. 그래서 이걸 아마 한 500개씩만 낳아도 수조 하나에 일주일에 500개씩이니까 10개만 가지면 몇 개 이게 엄청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새끼를 낳아서 새끼를 내서 얘들은 또 이 수컷이 보호를 해요. 보호를 하면 어릴 때 죽는 확률이 거의 없죠. 500개 나면 거의 한 400개는 살아남아요. 그걸 해서 이제 이만큼씩 키워서 팔자. 근데 이제 내 친구한테 옛날에 야 이게 이렇게 알을 많이 나 이거 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걔가 이제 저 물고기 유통하는 애. 그 누가 사간 그렇게 말하는 거 누가 사간 되니 그럼?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직 그 수요가 적은 거예요. 예를 들어 수출을 하든지 뭐라 하면 이렇게 수요가 생길 텐데 예를 들어서 내가 요만한 방에다가 여기다 어항 10개만 놓고 키워도 몇천 개씩 한 달에 수천 마리 만들어내는데 이걸 다 소비를 못 한다는 거죠. 실제로 이 시장에서는 이거 이게 한 세 마리에 한 5,000원 정도 팔래요. 인터넷상에. 맞나? 그런데 인터넷 보면 많이 나와요. 그 정도 가격에 팔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막 키워서 시장에 출하를 시키면 가격이 똑 떨어지면 그 일자 생산물이나 그런 거예요. 그 배추가 귀할 땐 지금같이 굉장히 뭐 한 포기 만 원씩 갈 때도 있고 오늘 배추가 잔뜩 생기면 한 포기 천 원도 안 가게 하면 다 내버려요. 밭에 가서 줄 수도 있고 그런 식인 일자 생산물이라는 게. 근데 하여튼 어항에다 키우면 그게 굉장히 재밌어요. 뭐 테리토리 정하고 암수끼리 싸우기도 하고 뭐 이런 알 낳고 알 보호하는 것들. 얘도 잘하고 미러도 잘하고. 가지고 오긴 하면 여러분들 잡아오기 힘들 거고. 납둘레 같은 경우도 어항에서 키우면 지네끼리 이제 뭐 테리토리 하고 말 산란 행동하고 잘해요. 굉장히 재밌어요. 뭐 이렇게 키우는데 뭐 아주 인기 있는 물고기들이 납자루 종류들은 아까 말씀드린 색깔이 굉장히 화려하게 나타나죠. 화려하게 나타나. 그 우리 동네 제가 아는 선배지 마을 선배가 그 물고기 파는 수족관을 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수족관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이제 이 납자루 종류 가지고 학위 논문을 썼어요. 이게 되게 이쁘거든요. 산란기 때 혼인생강 한 4월달 5월달 굉장히 정말 이뻐요. 이걸 보더니 팔으면 되겠대 잡아다가. 그래서 그래라 그러고 이제 가르쳐줬죠 잡는 방법. 얘들은 이제 이런 어항 있죠 새우망. 거기다 이렇게 어항 그 넣으면 까딱 들어가요. 굉장히 잘 들어가요 얘들이. 갔다 진짜로 팔은 거 잡아다가. 진짜로 잡아다가 팔았어. 그러니까 처음엔 잘 팔렸대. 근데 나중에 이제 얘들이 혼색이 빠져요. 산란기가 지나면. 그래서 이제 나중에 와서는 이제 막 뭐 색깔을 칠해서 팔았다는 등 막 그런 소리를 하지 사실은. 내년 봄에 또 색깔 나와요. 그럼 믿을 사람 별로 없을 거야. 하여튼 그 좀 곤욕을 치렀다는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 그렇고요. 요거만 잠깐 볼까요? 요건 제가 우리나라 강, 그 한강하고 낙동강, 금강, 영산강, 배치. 이걸 왜 넣냐면 다른 강도 마찬가지. 특히 한강 같은 경우는 우리의 시흥 같은 경우도 한강 백권역에 포함돼요. 이렇게 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하천을 관리하고 뭐 어떤 놈들이 사는지 이거 계속 해마다 조사를 하는데 이 시흥 부분하고 다 이제 여기 한강 대권역, 그다음 낙동강 대권역, 뭐 금강 대권역, 영산강 성림강 대권역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요. 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해서 시흥도 어쨌든 한강에 포함되는데 아마 제가 보니까 이쯤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저기 빠진 게 소래포구쯤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 약간 연두색으로 된 부분이 한강 수계고 한강 위역, 그다음에 여기 약간 하얀색으로 된 데는 독립하천들이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시흥 여기 독립하천구역에 속한다. 여기 고개 탁 넘어가면 이제 한강에 포함되긴 하죠. 근데 대개 보면 우리나라 한강이 494.44km,
근데 아마 여러분 인터넷 한번 찾아보시면 보통 한 504km인가 505km인가 이렇게 나와요, 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데는 별로 없어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 숫자로. 이게 뭐냐면 옛날에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그 측량해 하는 게 504km인가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발원지라는 게 있죠, 발원지. 이제 저 검룡소라는 데가 이제 발원지고, 그 다음에 남한강 쪽은 저 오대산 월정사 쪽 더 위에 가면 우통수라고 있어요. 이제 그게 그 그때 일제강점기 때 걔들이 측량하기 전까지는 한강의 발원지는 우통수라고 있었죠. 그래서 여기 뭐 차, 그 뭐야 차 달에 먹는 물로 아주 우뜸이라 그래서 이제 뭐 그걸 굉장히 유명한 지역인데 어쨌든 길이로 치면 이 한강 검룡소가 더 길어요 조금.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발원지 자리를 내주기는 했지만 사실 의미가 있는 부분 이 부분은 또 뭐 역사성이 더 있고 좀 그런 의미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찝어야 되는 거죠. 어느 부분이 발원 샘이고 거기서부터 쭉 따라 내려오면 이제 하구를 어디로 잡느냐가 이제 그 강의 길이를 이제 뭐 정하는 속도가 되는 거죠. 근데 이 강화도예요. 그렇죠? 이게 일제 강점기 때는 여기를 쟀다고. 여기까지. 그 지금은 여기를 이제 여기 저 김포에 가면 애기봉이라고 혹시 애기봉 김포에 맨날 애기 뭐 얽힌 사연이 있나 보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사랑하는 기생에 관한 얘기 그죠? 그 기생이 뭐 길이 길에서 보다 뭘 해놨다고 하더라고. 그 앞에 보면 조그만 섬이 있어요. 그 애기봉 좀 아래쪽으로 보면 지금 초소가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유도라는 섬이 있어요. 유도 조그만 섬. 우리말은 머머리 섬이라고 그러는데 거기가 법정 하구예요. 여기서부터 여기 검정도까지 494.44km 거죠. 옛날 여기 일제강점기 때 여기를 했는데 여기는 바다죠. 강화도 쪽 바다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그 한강사라는 거 책을 낸 거는 여기 임진강하고 한강과 만나는 부분을 한강으로 끝으로 봤어요. 그 임진강은 원래 한강의 지류예요, 그죠? 독립된 강이 아니고 한강에 속한 한강의 지류라고. 여기 잡으면 안 돼. 여기를 잡아야 돼. 어쨌든 여기서 이제 잰 길이가 이렇게 500 몇 메다가 아니고 500 몇 킬로가 아니고 494킬로. 이건. 그다음 낙동강은 좀 길죠. 그 한강보다 제일 긴 강이 남한에서는 그죠. 압록강, 두만강, 낙동강, 그다음에 한강 아마 있을 거예요. 유역 면적은 한강이 좀 넓어요. 그래서 압록강, 두만강 다음이 한강인가 그럴 거예요. 유역 면적. 낙동강은 발원지가 황지연못이라는데 황지연못이라는데 이게 아마 혹시 여기 가보신 분 계세요? 아, 여기 멀어서 이제 시흥에서 거길 가려면 거의 끝에서 끝까지 가는 거지라 여기 이제 그 연못이 크면 이제 여기서 물이 막 솟아나와요. 솟아나오는데 이것도 뭐 옛날 전설이 있잖아요. 주인이 지나가다가 뭐 시주를 했는데 그 주인이 굉장히 굳으세해서 뭐 우물을 퍼주셨고 그다음에 며느리한테 벼락치는 소리가 안 되니까 뒤돌아오지 말라고 그쪽으로 갔는데 며느리가 이제 가면서 이제 벼락치는 소리가 나서 뒤돌아봤더니 그 집터가 뭐 연못이 됐더라 뭐 이런 얘기 거의 비슷한 얘기들이 다 보면 그래서 여자 어디 가면 그 며느리가 애기 옆은 바위도 있고 뭐 그래 그런 데인데 실제로는 이 옆을 강을 이렇게 따라 더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강이 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좀 멋있어 보이고 좀 그 하니까 이제 발원지로 하는 건데 그 위쪽으로 가면 그 너덜샘이라고 조그만 샘물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실제 발원지죠. 이렇게. 그렇고 금강은 야트막산 여기가 바로 위에가 저기 산 꼭대기인데 한 8분의 1cm에서 이렇게 샘물이 나와요. 아래쪽도 아니고 거기서 나오는데 이게 이름이 뜬봉샘이라고 뜬봉샘. 그래서 여기도 무슨 뭐 이성계가 뭐 저쪽 하는 그런 뭐 했더니 동안이 날아가듯 가서 그 자리 가봤더니 샘이 있더라고 이런 얘기들 다 가면 하나씩 다 전설이 있어요. 그렇고 얘들 같은 경우 금강 같은 경우는 397km인데 얘들이 원래 400km가 좀 넘었었어요. 넘었는데 이 하구뚝을 한으로 한 10km 정도 이렇게 들여서 쌌어요. 금강 하구뚝을 그래서 길이가 금강 같은 길이가 한 10km 정도 짧아졌죠. 원래 길이보다 그리고 어쨌든 많이 변해 그런 것들이. 이건 제가 그 한강의 길이가 항상 제대로 잘 안 돼 있어서 그걸 좀 보여준다고 넣어봤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